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아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부의 대부분이 묶여있는 부동산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중국 경제 하락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계속되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알려진 IT 기업들과 단순 제조업 기업들도 인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풍자하고자 한 것이 바로 중국 대학의 졸업사진입니다. 일명 사망 졸업사진으로 불리는 이 사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실질 임금이 40만원 밖에 안 되는 중국의 상황에서 미래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진짜 경제 상황은 40만원만 줘도 복에 겨운 소리라는 것이 공개되었는데요. 대만의 한 언론인이 중국 서민들의 실제 현실을 인터뷰해서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现在老百姓挣不了钱，吃不上饭，有肉吃饭都没钱了，生活费都挣不回来。你多大年纪？我60多了。我是化工老师，没活干。你当小工都没有活干。大部分上没有用人了，用人他也不用你，岁数大了。你有技术被打，有技术被打。他没活干，亏钱，你挣不了钱。你看一天挣20-30都去干去，挣30块钱行啊，一天连生活费都挣不回来。我十来天，挣了50-60块钱，到现在还不够吃了。他只要有活干有饭吃就行了，老百姓要求不高。他只要能吃上饭，他就没什么反应了，知道吧？你了解了，这大部分都吃不上饭了，挣10块钱，我得吃好几天。 이렇듯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중국인들에게 중국 정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시골에서는 일할 곳이 없어서 정말로 갈 곳이 없는 중국 청년들이 늘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중국의 선진시로 가는 것입니다. 선전시는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도시로 홍콩과 접경지입니다. 중국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도시로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선전에 진출해 있다 보니 2018년부로 선전시의 GDP 규모가 홍콩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선전시로 중국 청년들이 몰리는 이유는 이 도시가 바로 거대한 인터넷 방송국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SNS나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의 중국 길거리 영상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전시 인터넷 방송 현실을 담은 영상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 전체가 한탕을 노리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공하면 한국의 중위소득 정도에 달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루토 춤은 중국 인터넷 방송인들의 단골 소재입니다. 好卖力啊！好卖力，混的。这节目那么……我以前说他们那有没有啥礼物啊？他只要靠一两个人看。啊？有没有什么工作证啊？啊？有没有赚钱吗？流量？对，流量也赚钱啊？他们有直播证的，我前面。谢谢。啊？工作证？你们有证件？他有工作证啊？对对对，有工作证。什么工作证啊？这个牌子，我前面拍到的。哪里啊？ 官方的啊，这是官方推荐的，官方给的，给他的直播的那个证啊，对，肯定是这里都是有证的，都是有证的吗？不可能吧？打关注点一点，感谢你，谢谢。 谢谢我小米的，感谢我小哥。对，人气挺好，三五零。
이곳에는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방송을 하는 사람을 찍어서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남자는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방송인인 듯합니다. 따로 방을 관리하는 매니저까지 두고 있습니다. 晚上的东门老街人气更是爆棚，可以说这些主播带动了整条街的商业，怪不得很多人都喜欢往深圳跑。 뭔가 찰리 채플린을 따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개그 방송인인 듯합니다. SNS나 유튜브에서 종종 보이던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천저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던 왕홍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굳이 힘들게 야외에서 방송하지 않아도 편하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뤘던 나루토춤도 이러한 방송인들에게는 단골 소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천전시에서의 성공을 노리고 중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이 반노숙자 신세로 지내는 것입니다. 도시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많아 모였다 싶은 곳에서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음악 대부분은 한국 케이팝입니다. 나루토 춤 정말로 지긋지긋하네요.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들려드리진 못하지만 과거 한국의 2NE1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성공을 위해 선전시로 몰려들지만 대부분은 끼니를 해결하기도 힘듭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 예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전시로 몰려드는 중국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 공유 부탁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